뿅뿅지구 오락실2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맡고 있는 이영진은 고등 래퍼와 쇼미더머니 두 군데에서 우승해버린 어마어마한 커리어를 갖고 있는 래퍼이자 뛰어난 예능감으로 TV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 예능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영진은 2002년 9월 10일생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출신, 키 175.5cm 혈액형 O형, 데뷔 2019년 싱글 암실, 별명 양평동 불주먹 이영자 괄괄이. 이영진은 2019년 고등 래퍼에서 우승, 이후 2022년 쇼미더머니에서 우승하면서 대한민국의 혼성 랩 경연 프로그램 사상 첫 여성 우승자이자 역대 첫 엠넷 힙합 경연 프로그램 동반 우승자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덜덜. 하지만 두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 논란이 있었는데, 먼저 고등 래퍼3에서 경연 시작 때부터 투표수가 올라가 무대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팬덤으로 인기 투표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과, 쇼미더머니 11에서는 파이널에서 현장 투표가 사라지고 온라인 투표로 대체되었는데 이영지의 파이널 무대는 기대이하라는 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득표수 격차가 너무나도 비정상적이라는 점이 크게 논란이 됨. 그리고 갑작스레 변경된 파이널 투표 방식이 노골적으로 이영지의 우승을 밀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졌고, 결과 발표가 날 때 이영지도 우승해서 기쁜 표정이 아니라 되게 난감해하는 표정을 지은 덜덜.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만약 나중에 쇼미더머니 12가 방송돼서 임영웅이 트로트 불러도 1위 하겠네 라는 말로 인기 투표 진행 방식에 대해 돌려가기 시전한 건 안 비밀. 이영진은 예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유튜브에도 진출하면서 유튜브 채널 소유권 분쟁 이슈가 있었는데, 2022년 6월 10일 이영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차린 건 없지만 채널을 빼앗겼다며 해당 채널의 구독 취소와 새로운 채널의 구독을 부탁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논란의 이유는 이영지가 프로그램에 15회차 출연 계약을 맺고 촬영하고 편집, 기획, 섭외에 적극 참여한 것은 맞지만 채널 소유권은 제작진에게 있고 공동 제작자 3명 사이에서 채널 정리가 안 된 것뿐이라고 제작진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15회차 촬영이 끝나기 전 이영지와 같은 CP가 새로운 채널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채널을 개설하면서 생긴 문제였고, 이영진은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시 입장을 밝히며 사건을 일단락시켰음. 이러한 이슈 후 차린 건지 볼도 없지만 채널이 더욱 주목을 받았고, 2023년 5월 초 기준 구독자가 약 280만이나 된 덜덜. 다양한 K-POP 스타들이 게스트로 출연하는데 조회수 탑은 BTS 진이 출연한 영상인데 조회수가 무려 1881만회.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이영지가 본인 집에 게스트를 초대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매번 게스트들이 진짜 이영지 집이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은근 많음. 이영지는 예능에 나올 때 머리를 감싸는 스타일을 자주 보여줬었는데, 이유는 혼자서 헤어스타일링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화장을 하면 이미지가 달라지게 시청자들에게 화장을 안 한 편한 모습을 보이고 싶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랩 실력과 예능감뿐만 아니라 프로 정신도 쩌네요. 덜덜. 이상이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